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화창하네요. 화창하지만 바람은 아주 쌀쌀해요.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다육이들 비도 좀 맞히고 오늘 또 바람도 좀 쏘여주고 했더니 다육이들이 아주 생생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육이들한테 아주 좋은 계절이죠. 근데 이제 그 겨울 동안에 다육이들이 엄청 엄청 굶었잖아요. 이제 햇빛도 잘못 보고 또 물도 저희가 웃자랄까봐 많이 못 주고 영양제도 거의 안 줬잖아요. 웃자랄까봐.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요즘에는 이제 물도 좀 줘야 되고 바람도 좀 많이 쏘여줘야 되고 햇빛도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네, 화상 입을까봐 또 갑자기 또 아이들을 햇볕에 내놓으면은 또 얼굴이 밉게 상하니까 차츰차츰 햇빛도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양제를 줬더니 댓글에 이 영양제 어떻게 만든 거냐고 또 많이들 문의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재탕을 하기로 했답니다. 또 저도 또 영양제가 지금 필요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쌀뜨물을 한 5리터 정도 받아놨어요. 한 며칠 전에 받아놨더니 벌써 발효가 되려고 합니다. 네. 쌀뜨물 한 5리터 정도 받아놨고요. 좀 져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영양제를 천연 영양제로 가장 많이 써요. 이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에맥과 쌀뜨물을 사용해서 그리고 야채, 각종 야채, 뭐, 과일, 야채, 껍질을 모아가지고 영양제를 만드는 건데요. 이 이에맥이 뭐에 좋냐면, 살균, 살충, 이 쌀뜨물 이에맥 발효시켜가지고, 저희가 또 뭐, 냄새 제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 세면대 청소, 개수대 청소, 이런 데 청소를 하다 보면 아주,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이 영양제를 쓰면서 아이들 뿌리파리, 초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균, 살충제도 되고 영양까지 돼요.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쌀을 씻어가지고 한 5리터 정도를 받아놨고요. 근데 1리터에 한 요거 이에몬에 20ml. 그래서 5리터를 받아놨으니까 100ml를 이에먼액을 여기다가 쌀뜨물 5리터 받아놓은 데다가 넣어요. 1리터당 20ml씩. 그리고 소금 있잖아요. 소금 한 1리터에 한 수저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그만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네,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요 정도 소금을 준비를 했고요.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도 소금 양과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설탕은 뭐흰 설탕도 좋으시고, 이거 갈색 설탕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껍질에 사과껍질, 뭐 오렌지 껍질, 귤 껍질. 아, 바나나 껍질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바나나 껍질을 넣으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나나를 못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계속 음식하면 모아놨었거든요. 냉장고에 모아놨어가지고, 요거를 전부 다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처음에 이 정도 넣지만 수시로 좀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요거를 상온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방치해 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이게 아주 영양제로서 아주 좋은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에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균 살충제까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상온에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에맥과 쌀뜨물과 각종 야채, 과일, 채소 등을 섞어서 설탕, 소금까지 섞어서 이렇게 이제 상온에 일주일을 삭힌 거예요. 발효시킨 거고요. 이거 발효시킨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 발효시키고 나서는요, 일주일 후에는 이 건더기를 건져줘야 됩니다.
건더기 건져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많이 삭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는 또 너무 많이 넣어두면 썩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일주일 정도 양분을 다 삭힌 다음에 네, 요거를 건져줘요. 그러면 좀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양파, 뭐, 사과 껍질, 귤 껍질, 오렌지 껍질, 네, 파, 뭐, 이런 거 다 넣고요. 이렇게 밑에까지 가라앉은 거, 당근 껍질, 양배추 등등을 다 넣었어요. 물에 희석해서 물을, 요 영양제를 줘야 되잖아요. 저는 요게 이제 요즘에 봄에는 좀 영양제를 좀 강하게 줘요. 저는 봄에 영양이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는 500대 1로 섞어주시고요. 저는 봄과 가을에는요,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렇게 10대 1로 섞어줍니다. 10대 1이라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2리터거든요. 물 2리터. 물 2리터에 200ml만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200ml 떠서 줍니다. 이게 한 50ml 정도 되네요. 네, 100ml. 좀 봄이고 하니까 좀 저는 이제 강하게 영양제를 쳐줍니다. 네, 그래서 200ml. 200ml예요. 이렇게 섞어주고, 물을 영양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예요. 요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영양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물 주기 쉬우라고 여기 뽕뽕뽕 뚫었어요. 인두로. 네, 지금 한번 물 주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페트병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주면 조금씩 주기 아주 좋더라고요. 네. 여기도 주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양제를 안 줬거든요. 네, 영양제 줘보고요. 여기 잎꽂이 하는 것도 위에는 지난번에 제가 다 줬어요. 겨울에 내내 삭혀놨던 그 영양제로 줬답니다. 네, 안에 있는 요 간엽 식물에도 한번 줘봅니다. 간엽 식물도 영양을 먹어야 되겠죠? 네, 여기 크로톤. 야곱생이도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엽 식물까지 물을 한번 영양제 물을 다 줘봤고요. 네, 오늘은 영양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식물들 파릇파릇 울긋불긋 싱싱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